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의 MC 자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보면요, 우리가 막 반가워요. 아는 사이 같고 막 내 동생들인 것 같고 막 이래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친밀함과 훈훈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이거 되게 많이 불렀거든요. 마지막 날에. 혹시 요즘 청년들도 불러요? 이 찬양 아세요? 아, 아시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불러볼까요? 옛날, 그러니까 예전에 다음 세대였던 저와 요즘의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다음 세대를 기르고 계시는 세대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우리가 짠 것처럼 같이 갈까요? 맞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은 모든 이들이 주님의 진짜 말로서 주님의 언어로 우리가 예언할 수 있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과 환상 안에 살 수 있고 또 진짜 꿈을 꾸는 모든 세대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을 응원하기 위해 오늘도 멘토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제가 긴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박수로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따라라. 아니,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난주에는 아니 저 앞에서 저희가 만나 뵀는데 오늘의 멘토님으로 나오셨어요. 아, 네. 부족하지만 용기 내서 서봤습니다. 아니, 우리 주경훈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박수 다시 한번 크게 주세요. 청년 사역에 뜨거운 열정을 지니신 우리 오륜교회 목사님이라고 저희가 익히 청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니, 또 시청자들도 우와, 이렇게 오륜교회 청년들이랑 함께하는데 오륜교회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니 굉장히 새로우실 것 같은데, 목사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오륜교회 이젠 되게 자랑스럽게 본인 소개와 함께 오륜교회 소개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륜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경훈 목사라고 합니다. 특별히 꿈과 희망이 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오륜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와 같은 열정이 있는 우리 오륜교회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한 교회 안에 한 몸으로 계신 만큼 저희가 메시지 기대하면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브릿지 진짜 개그맨 정범균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네, 제가 지난주부터 이분만 보면 자꾸 실실 웃음이 나서 큰일 났어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봐봐라, 지금 애들도 네. 웃고 있어. 이유 없이 실실 웃고 있고. 아, 좀 시간대가 좀 많이 늦었어요. 아, 그리고 지난주에 반팔 입었던 네. 걔가 아직도 반팔 입고 있어. 아. 네. 한 주 동안 네. 지금 동계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쟤는 아직도 반팔 입고 있어. 대단한 네. 다음 세대야. 좀 바뀌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들어먹질 않네요. 그렇게 말해요. 너무 신기하네.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아직도 반팔을 입어가지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진짜 네. 아주 멋지고 재미있고 진짜 신명나는 그런 브릿지의 역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희가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경훈 목사님의 특별한 다음 수업 제목이요,
나 이거 잘못 본 줄 알았어. 교육은 육교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어떤 내용일지 저희가 바로 시선을 고정하고 채널을 고정하고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주경호 목사입니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저는 주경훈 목사입니다. 어릴 적에 제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이 많았어요. 주씨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릴 적 주씨 때문에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친구들이 막 주먹밥, 주전자, 주유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놀려가지고 유치한 애들을 정말 때려주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친구, 신학교 가서 친구 만났는데 친구가 제 이름 갖고 삼행시를 지어줬어요. 주님만을 경외하는 훈이. 저희 부모님은 장명수에서 지었거든요. 절대 그런 뜻으로 짓지 않으셨는데 제 친구가 저를 주님만을 경외하는 훈이라고 해석해 주니까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자존감이 막 높아지더라고요. 정말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저는 저의 사역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브릿지 빌더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저의 사역을 설명할 때 저는 목사입니다 라는 표현도 너무 좋은데 저는 브릿지 빌더입니다. 여러분, 다리는 무엇입니까? 다리란 무언가 무엇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 가운데 여러 많은 사역 가운데 다음 세대 교육과 관련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교육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교육은 육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을 뒤집으면 육교가 됩니다. 즉 교육은 무엇입니까? 교육은 무언가를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신앙과 삶을 연결하고 절망과 소망을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고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고 부모와 선생님을 연결하는 것이 교육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4년 전에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주일학교를 맡고 나서 중고등부 아이들 탐방을 갔거든요. 주일날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덩치 큰 애들 4명 정도가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욕을 얼마나 맛깔나게 하는지 입에 척척 달라붙더라고요. 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를 때리는 줄 알고 애들이 너무 화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연구해 보니까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하루 평균 8시간 동안에 욕을 400단어를 한대요. 엄청나게 욕을 하는 거죠. 저는 한 대 맞는 줄 알았어요. 전화가 안 왔는데 전화 온 척 하면서 피했어요. 여보세요? 아이들이 저를 가로질러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문고리를 붙잡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욕을 세게, 맛깔나게 잘한 그 친구가 한마디 딱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눈물 날 뻔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등부 임원이었어요. 이 중에 있는지 몰라.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는 욕하면 안 돼. 울 뻔했어요. 첫 번째 욕. 그래도 오른교회 교육국이 교육을 잘 시켰구나. 욕을 해야 될 때와 조금 가려야 될 때를 이해하고 있구나. 두 번째 욕. 이것 때문에 실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방방 뛰며 찬양하며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성경 말씀 배우고 플래닝한 다음에 이 문 밖으로 나올 텐데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있다 나올 텐데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저 안의 모습이 이 밖에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면 주경훈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라는 충격이 왔어요. 교육은 연결인데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청년들은 더 심하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교회 화장실을 가요. 큰일을 보러 들어갔어요. 밖에 청년들이 와서 대화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일이 끝났어요. 밖을 못 나가겠어요.
그 나이만큼이나 더 찰지게 더 깊이 있는 욕들을 막 쏟아내는데 누군가 어떤 자매 이야기하면서 막 쏟아내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민망할까 봐. 아, 교육이 뭔가 연결이 안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교육은 연결이에요. 연결이 안 되면 교육의 의미를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 청년들은 굉장히 중요한 다리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청년들은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의 연결다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다음 세대의 절정이면서 기성세대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 누군가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대학 청년들을 일으켜 교육의 완성 또한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고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많이 힘들고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엇 때문에 힘들까 고민해 보니까 두 가지 때문에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것을 그 유명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깔때기 이론이라고 합니다. 깔때기 가운데 어느 곳으로 물을 넣어도 떨어지는 지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청년들의 삶이 굉장히 많지만 그것이 떨어지는 지점이 두 지점인 거예요. 첫 번째는 사명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는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렇게 리더 수련회 와도 우리가 늘 부르짖는 게 뭐예요? 나에게 사명을 달라고, 발견하게 달라고. 사명에 관한 문제이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뭐니뭐니 해도 연애와 결혼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문제가 결국 하나더라고요. 사명과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결국 하나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은 위대한 꿈을 꿀 수 있고 창의적인 사명을 지닐 수 있겠지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의 문제 역시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사명이에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뭐예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의 첫 번째 사명은 지금까지 주어온 그 믿음을 다음 세대까지 넘기는 것이 모든 교회 가운데 주어진 굉장히 우선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명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교회의 또 다른 사명이 뭐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청년의 고민과 교회의 고민은 맞닿아 있어요. 똑같은 고민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큰일이 아니구나. 거창한 일이 아니구나. 단지 청년들의 지금 삶의 가업 가운데 주어진 그 문제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만으로도 다음 세대는 성장할 수 있겠다. 희망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의 지금 가운데 주어진 이 시기 가운데 주어진 그 생애 과업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다음 세대의 절정이에요. 기성세대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상처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 많은 청년들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시대가 많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많은 상처 가운데 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은 아픕니다. 사람도 아픕니다. 부모님도 아픕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요. 그런데 상처를 끌어안아서는 안 돼요. 2018년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2018년도가 어떤 해죠? 황금 개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특별히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 키우고 있어요.
강아지 첫 번째 편견, 두 번째 선입견. 모든 사람들은 편견과 선입견을 키워가요. 근데 얘는 죽지도 않아요. 너무 잘 키워. 시간이 지날수록 살이 포동포동 오르고 목소리가 커지고 덩치가 커져서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기만의 편협견과 선입견에 살아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다 보면 우리 안에 편견이 생겨요. 선입견이 생겨요.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고 가두는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다음이 보장된 세대예요. 다음 세대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음이 보장된 세대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니까 이런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청년들은 실신 상태로 지옥고에 살아간다. 실신, 신용불량자, 실업자, 지옥고,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일 수 있는데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의 자리일 수 있지만 여러분,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자세를 바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른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다니엘 무브먼트를 일으키기 원하는 교회잖아요. 다니엘처럼 이 시대가 바벨론 같은 세상이랄지라도 그 가운데 영향력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반드시 가정예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하여, 기성세대를 일으키기 위하여 한 가지를 뽑으라고 그러면 저는 무조건 가정예배를 뽑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그 안에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자녀와 하나 됩니다.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부부와 하나 됩니다. 교회와 하나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심장도 내어줄 수 있는데 가정예배 드리기가 너무 부끄럽대요. 너무 힘들대요. 자신감이 없대요. 자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예배 가운데 과연 그 예배를 인정할지 너무나 두렵대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부모도 아프구나. 부모도 약하구나. 그러면 다음 세대가 도와줘야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가정예배 드려요. 그 말을 여러분 부모님에게 먼저 해주십시오. 부모님들이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저는 제 아내를 초등학교로 같은 초등학교로 나왔어요. 그리고 원래 실은 잘 몰랐는데 같은 교회에서 성장이 했어요. 유명한 CC였어요. 처치 커플. 제가 고등부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생 되자마자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으로 갔어요. 근데 고등학생 여자들 정말 예쁘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학생으로 예뻤어요. 그 중에 한 자매, 그 자매랑 연애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사귄 거예요. 제 아내였어요. 그리고 10년을 연애했어요. 아, 여러분 10년을 해봤습니까? 말을 하지 마십시오.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왜 10년 동안 연애했겠어요? 결혼 빨리 하면 되잖아. 왜 10년 동안 연애했겠어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가정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들 가정생활 하시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두 분 정말 사랑하실까?
정말 사랑하실까? 제 아내도 비슷한 처지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10년을 연애하는 동안 결정적인 한 방을 말을 못해가지고 질질 끌다가 10년 돼서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 저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연애하면서 딱 한 번 싸웠어요. 정말 딱 한 번. 주변에서 하나님이 정말 짝지어준 커플이라고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저는 목사이지만 상담을 공부했고 상담으로 박사와 교육학으로 박사과정을 공부했어요. 제 아내는 심리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10년 동안 연애하면서 서로 잘 알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겠어요. 연애 기간 딱 한 번 싸웠어요. 결혼하자마자 그동안 못 싸운 거 매일같이 싸우고 있어요. 충격이었어요. 아, 왜 이럴까? 목회자 가정인데 가정 예배도 안 드려요. 아, 싸우는데 무슨 가정 예배를 드려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결심하게 돼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 가운데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목회자로서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저는 지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뭐가 잘 돼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가정에 들어가면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아내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제 딸아이가 지금 올해 5학년 3학년 됐어요. 3학년짜리가 큐티하고 예배하면서 쓴 게 있어요. 그걸 잠깐 말씀드려줄게요. 오륜교회는 원포인트 통합교육을 통해서 전 세대가 같은 본문으로 예배하고 같은 본문으로 큐티하고 같은 본문으로 소그룹 드리고 가정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제 아이가 저랑 똑같은 거 하고 큐티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무엘상 한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동안 소망은 알았지만 진정한 소망을 몰랐다. 큐티를 통해 진정한 소망에 대해서 알았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갓 3학년 된 애가 느낀 진정한 소망은 무엇일까? 너무 궁금했는데 묻지 않았어요. 유치한 게 나올까 봐. 왜냐하면 그 밑에 걸 또 보니까 얘 수준을 알겠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썼어요. 분인 나가 한나를 괴롭혔잖아요. 이렇게 썼어요. 분인 나는 슬픈 한나를 괴롭혔으니 못됐군. 제가 정확히 이걸 보면서 얘 수준을 알아갖고 묻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회개했어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큐티해본 적이 없어요. 못됐군. 이런 식으로. 왜요? 거룩거룩 해야 되니까. 잘 써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아이들은요. 그냥 직설적으로 감성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마치 모세가 내 적들의 목을 밟아주시고 막 이렇게 시편을 썼듯이 제 아이는 그렇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쓴 거 한 문장 한 문장 보고 있으면 누가 배워요? 제가 배워요. 아이를 통해서 부모가 배워 나갑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은 거창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무언가를 시도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넘어온 그것들, 우리 곁에 있는 그것들,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왔던 그것들을 이어감으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의 정점에 있어요. 그리고 기성세대의 입구에 있어요. 여러분이 다리를 만드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 다리를 이어갈 수 있다면 저는 믿어요. 다음 세대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날 때 교회가 일어나고 가정이 함께 부흥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훌륭한 브릿지 빌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브릿지 빌더님, 우리 주경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되게 엘리트 같아 보였어요. 저는 이렇게 느낌이 여러분의 강사님들을 제가 보시잖아요. 네. 오, 되게 이렇게
아무튼 대형 교회에 있는 엘리트 목사님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제가 변두리에 있어가지고 아 어쨌든 너무 이렇게 지표가 될 만한 얘기 쉽게 잘 풀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또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형님 같고 오빠 같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의 우리 브릿지 진짜 이분은 지금 브릿지 빌딩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정범균 씨. 네. 예, 이름만 불렀는데 애들이 웃어요. 네, 아 우리 어찌된 일이에요? 다음 세험에 저는 브릿저. 네. 브릿지에 ER 붙여서. 브릿저래, 브릿저. 네. 브릿지 빌더는 좀 너무 긴 것 같고 브릿저로 활동하고 네. 있는데요. 아 이번에도 네. 친구들의 고민과 이런 애환들 우리 다음 세대들 좀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브릿지 빌더님. 네. 어 이번에는 진짜 손을 먼저 들어주시는 분을 찾아볼게요. 혹시 있으세요? 어차피 있든 없든 찾아갈 건데 그러게 말이야 자의반 타의반은 보단 자의적으로 들어주시는 게 괜찮아요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찾아갈게요 뭐 그러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의 고민들 네. 없어도 제가 고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네. 고민스러운 순간이야 그렇죠 약간 뒤쪽으로 갈게요 우리 뒤쪽으로 조금 와보면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친구 네 왜 왜 그래? 왜? 아니 네 잠깐 마이크를 잡아주시고 왜 다가갔는데 방송을 잠깐 치지? 일어서 보세요 뭐 일단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나이와 하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28살 이태훈입니다 우리 태훈씨 태훈씨는 지금 오륜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좀 하고 계시죠? 지금 찬양팀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 찬양팀 사역 우리 또 앞에 나서는 멋진 모습인데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그냥 되게 현실적으로 지금 뭐 결혼이나 가정 얘기하셨는데 네. 전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돈을 이제 통장에 찍히잖아요 그 월급이 그렇죠. 들어오면은 네. 솔직히 이 돈으로는 내가 사는 것도 바쁜데 결혼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서 지금 달에 네. 얼마 찍혀요 통장에 그거는 이걸로 지금 이거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한 개, 한 개 반 뭐 이렇게 디테일할 정도까지만 이 정도만 하나 하나에서 반? 하나 반 하나에서 하나 반? 아 100에서 170 정도 사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과 이런 거를 생각하면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죠? 아니 지금 저 사기도 부족하다니까요 아 지금 그러기엔 뭐에 이렇게 써요? 저희가 아니,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좀 들어봐야 아, 일단 집에다가 솔루션을 좀 해드리죠 집에다가 생활비를 내야 되고 집에 생활 부모님께? 네 얼마 드려요 부모님께? 50 부모님께 한 170 정도 번다 치고 50 이제 부모님 드리고 올해 올라서 이제 됐으니까 그전에는 더 네. 적었으니까 50 드리고 50 드리고 네, 이제 나머지 생활비 120 정도 아니 그거는 올해 이제 처음 받아본 거고 아 처음 네. 받아 그래도 170은 대충 맞았나 봐요 깜짝 놀랐어요 맞대요 170을 내가 맞췄어요 아 진짜 별걸 다 하시네 이제 내려가셔서 자 디테일하게 저희가 솔루션을 가고 있는데 자 170에 부모님 드리고 120으로 생활하는데 결혼까지는 아 120은 좀 부족하지 않나 나 지금 살기도 부족한데 과연 이 돈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 우리 목사님은 결혼하셨을 때 통장에 첫 달에 결혼했을 때 얼마 찍혔어요? 첫 달에요? 네 결혼하셨을 때 소득이 어떻게 되셨어요? 100만원 좀 안 됐습니다 사실 지금 나 쓰기도 부족한 이 돈으로 결혼까지 내가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좀 해결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청년들이 M4 세대를 살아가잖아요. M4 세대를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가정이더라고요. 가정을 포기하니까 연애를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물질적인 부분이 결혼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제를 향한 분명한 배필을 또한 자매를 준비해 두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 형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이 있다. 굉장히 높이 삽니다. 그 현실적인 감각 위에 좀 더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마음을 넓게 열면 반드시 형제에게 맞는 자매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혼의 형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결혼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 거고 결혼에 대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고 기준이 있는 거지 자기 결혼의 기준은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일산으로 이사 와요. 좀 더 싸요. 우리 월세 60만 원부터 시작했거든. 근데 또 그 확장해 가는 맛이 있고 내가 풍요할 때도 자족할 줄 알고 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봤어요? 청년 시대. 우리 남편이랑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빚을 갚고 있어요. 우리 남편 월급 30만 원보다 물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고 저도 다시 조금씩 방송활동을 하면서 나는 가정경제와 우리 교회경제에 보탬을 해요. 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부자가 아닌데 되게 부자가 여전히 월세를 내고 사는데 부자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부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뭔가 많은 게 분 줄 알았는데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지출하고 이것보다 조금 더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남으면은 나는 부자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충족감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돈을 계획을 세워두고 나의 부의 기준은 380을 더 버는 누군가를 만나 이러면은 500이 채워질 때까지 난 너무 부족하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짜증이 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필요한 것 가운데 1000원이라도 2000원에 더 있으면 이 부를 누리게 하는 거에 굉장히 기뻐할 줄 아는 어떤 마음이 생기면은 확장해 가는 그 하나님이 확장하시는 축복도 분명히 주시거든요. 물론 이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것도 하나님이 주세요. 왜냐하면 나누고 베풀기 원하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기업인들도 세우시잖아요. 영역마다 선교지로 흘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디에 막 갇혀가지고 그런 패러다임보다는 주님 내가 이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고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아름답게 가정을 꾸려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면은 그 소망 위에 진짜 운영해 가실 분은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화이팅! 여자 잘 만나길! 만세! 네.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요. 내가 하면 질문이고 제가 가서 마이크를 대드리면 네. 신문이거든요. 그렇죠. 질문자 마지막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질문자 계십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넘쳐나? 두 명이 있어요. 두 명. 다 받자 우리. 갑자기 질문... 드디어 이제 질문자를 찾았어요. 그동안 제가 신문을 했는데 그러게. 맨 앞에서 우리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륜교회 신입 리더 섬기게 된 여현우라고 합니다. 네, 우리 현우 씨. 현우 씨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전 좀 현실적인 고민인데 지금 제가 이제 백수입니다. 백수인데 요리를 하는데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리더를 섬기고 있는데 업장을 이제 계속 구인 구직을 하는데 주 5일 이제 평일 근무하는 업장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마음이 되게 많이 어려운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 중에 지금. 사실 진짜 실질적인 고민이에요. 주의를 포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리더라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더이기 때문에 평생 그냥 이렇게 백수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 어디까지 가세요? 그냥 매일 오륜교회만 이렇게 나왔다가 리더 모임만 나와서 믿음은 정말 제가 볼 때 가장 멋진 리더의 믿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우리 지난주에 강의하셨던 목사님 역시 일터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좀 더 깊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시간과 요일과 장소에만 제한돼 두기보다는 넓은 시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고민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어차피 살아가는 삶의 무대가 정말 더 많이 변하게 될 것이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예배하고 찾아야 되는 삶의 형태가 많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청년 목회 또는 여러 가지 많이 현대적인 목회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런 틀들이 많이 깨지는 것 같긴 해요. 틀이 깨지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한 현장 가운데 생생하게 믿기 위한 몸부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넓게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고민이고요.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해가면서도 추구해보면 하나님의 분명 또 다른 은혜로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아, 저는 현실적으로 이걸 조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는 사실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요리를 하시다 보니까 오륜교회 주방에 취직을 하면 한 방에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좀 목사님의 입김이 좀 강요할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륜교회 청년부 예배가 몇 시예요? 주일날은? 예배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2시가 주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뭔가 그 예배 꼭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맡은 바 직분에 그쵸 충실해야 되는 게 있겠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건데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리고 강직하지만 유연성 있는 사고가 우리한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성 있게 하나님 가장 유연성 있게 나의 상황을 좀 이끌어 주십시오 얘기할 때 하나님 분명히 형제한테 딱 맞는 자리와 그 시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예 교회 식당은 진짜 한번 강추해 주세요. 아 네. 예, 영웅이 성도들을 먹이는 건데. 네. 양식이 예. 한식이에요 일식이에요? 저 원래 양식을 배우다가 마이크 대고 네. 저는 원래 양식을 배우다가 한식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원래 다니던 직장을 이제 관두고 양식 한식 두 개 됩니다. 갈비탕부터 스파게티까지 소화가 되는 친구입니다. 적극 추천을 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먹이는 사역 얼마나 중요해. 그럼요. 그쵸? 가장 중요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마지막 아까 저쪽 뒤쪽에 네, 손 들었던 친구 있죠. 저 친구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들어보고 우리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94년생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네, 동훈 씨. 네. 동훈 씨는 저 어떤 게 가장 고민이에요? 연애, 뭐 공부, 그 다음에 교회, 직장, 뭐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가정 어떤 쪽이에요? 저는 사실 고민이라기보다는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목사님으로 제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서. 아 목사님을 네. 시험하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자질을 테스트하겠다. 아닙니다.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목사님께 어떤 질문을? 저희께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께 20대들이 뭐 N4 세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막 소망이 없는 세대로 살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저는 되게 많이 듣고 이렇게. 지내왔거든요. 물론 저는 그거에 이게 동의하진 않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시면서 평소에 좀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드셨는지랑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지가 그냥 듣고 싶었습니다. 네. 7년 전에 그 오륜교회 들어오겠어요 면접 볼 때마다 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이 많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아까 우리 청년 말했듯이 목회자들 역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이제 뭔가 멈춰야만 하는 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의 불성실함이라든가 나의 어떠한 능력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멈춰야 된다면 개발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상황과 연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멈추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시기를 그냥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기 가운데 정말 해야 될 것들을 많이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대나무가 위로 뻗기 위해서 땅속 밑으로 뿌리가 그만큼 내려가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멋있는 말로 포장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멈춤의 시간을 의미 있게 썼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다음 세대는 다음이 보장된 세대예요. 또 다음이 보장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꾸리고 기성세대가 되면 그 다음에 뭔가를 포기하고 멈추기가 굉장히 두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럴 때 지금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도 우리가 젊기 때문에 주어졌다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은 우리가 좀 내 내면과 뿌리와 깊이를 넓게 하고 깊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일단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에게 정말
돈이 있으면 짜장면이라도 좀 많이 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교회 재정 넘쳐날지어다 열려라 지갑 막이래. 네,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목사님이 우리를 아니,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주셨으면 매일매일 저희를 생각한다면 이런 기도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한 가지만 있으면 그거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매일매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네. 이야기를 하고 올라가서 예, 봉균 씨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봉균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목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땀이 찍찍 날 만한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뿐 아니라 저희 다음 세움에 이제 다음 세움을 열심히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많이 계신데 제작진들에게 고민이 생각보다 참 많이 와요. 그리고 실제적인 고민들이 많이 오는데 오늘 역시 제가 한 청년의 사연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까 이제 메시지를 나눠주신 내용에 예, 그 내용과 굉장히 상당히 관련 있는 내용이 왔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청년입니다. 저는 어릴 때 몇 번이나 가출하고 싶을 정도로 집이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음주와 가정폭력으로 엄마와 저 동생은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대학생 때 예수님을 만나 아버지를 많이 용서하고 상처도 많이 회복되었고 오랜 전도 끝에 아버지도 요즘은 교회에 간간히 나가세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엄마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매달릴 곳은 교회밖에 없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에서 소문이 나면서 어머니가 상처를 받아 지금은 교회에 안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예배 한번 들었는데 과거에 서운했던 것들, 상처들을 나누다가 변명하고 결국 서로 화내며 끝났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처가 있는데도 가족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왔어요. 정말 실제적인 대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뭔가 진짜 이게 내 가정이란 마음으로 목사님 그렇죠? 지금 벌써 마음이 이렇게 아프셔서 마음이 많이 이제 쏟고 계시는 게 보이는데 목사님 어떤 대답을 좀 어떤 격려의 이야기를 또 내지는 어떠한 솔루션을 이 친구에게 저희가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정을 보면 가정이 다 아팠어요. 여러분 누구를 떠올려도 그분들의 가정이 다 아팠습니다. 몇 명만 예를 들어도 최초의 살인이 아담의 가정에서 벌어졌고요. 노아는 음주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두 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넘겼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을 잘 구분하지 못하여서 아내가 자기를 속여서 야곱에게 안수를 주게 만들었죠. 야곱은 아내를 너무 많이 둬가지고 그 안에 편애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분들 가운데 믿음은 정말 훌륭한데요. 가정이 많이 무너진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운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 가정을 세우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가정 가운데 정말 이렇게 편지를 쓰신 분처럼 힘들고 아픈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의 빗장을 살짝만 열면 그 안에 엄청난 아픔들과 눈물을 지니고 있는 가정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해요. 변화를 위한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무리하게 이런 가정 같은 경우에 무리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자 이러면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자매인지 형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저 역시 중고등부 시절 가운데 집에 들어갈 때 저는 문고리 붙잡고 기도했어요.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마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안에 들어가서 제 마음을 지키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문고리를 붙잡고 문고리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세요. 그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누군가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고민을 주신 분께서 혼자라도 그 가정 가운데 그와 같은 예배자의 모습을 섬긴다면 분명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지혜가 목사님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분 이 사연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진지한 말씀이시죠? 아, 그럼요. 네. 저도 이렇게 해결책이 눈물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29살에 그분이 가정 예배 두 번 드리세요. 아빠랑 그분이랑 한 번, 오. 엄마랑 그분이랑 한 번. 따로따로 드리세요. 시간대를 따로 둬서 한 시간에 두 시간 텀 주고. 되게 크리에이티브하다. 그래서 이익들의 마음을 서로 전달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시간을 쭉쭉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지내면 마음이 전달하다 보면 그분들이 움직일 때 옵니다. 그때 같이 드리세요. 계속해서 드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 이거 되게 괜찮은 기획이네요. 아니,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위즈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똑같이 병을 고치실 때도 한 가지 방법만으로 고치지 않으셨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났는데 어떤 때는 굳이 침을 뱉어가지고 막 눈에 막 쳐발라! 근데 막 낫고, 그러니까 다 그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유연성 있게 때마다 그 굉장히 창조적인 지혜를 사용하셨잖아요. 범균 씨에게 지금 크리에이티브 위즈덤이 완전히 임했네. 엄청난 네. 레벌레이션입니다, 이거. 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예, 계시가 임했다고요. 네. 아, 나 진짜 좋아. 네. 아, 정말. 우리 끝까지 같이 가요.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다음 세대 세우려다 내가 손에 진짜 감사합니다. 아, 어쨌든 시간이 또 많이 지났고 우리 범균 씨가 너무나도 멋지게 브릿지의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목사님은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고 또 이곳에 남으실 거잖아요. 오늘 왜요 예, 목사님. 근데 오늘은 이제 뭐 오륜교회 목사님으로서도 있지만 청년 사역을 하는 이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그 아비된 목사님으로서 청년 사역,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쏟으면 좋을지 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그래도 여러분은 누군가가 보기에 정말 되돌아가고 싶은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만은 정말 분명합니다. 저도 정말 여러분 때로 갈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때가 힘들고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 때는 정말 멋진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를 정말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가 정말 청년들을 갖다가 바라볼 때 숫자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역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들과 함께하는, 함께 살아가는 친구와 동무와 가족으로 함께 생각해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함께 정말 세워나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청년의 때 정말 삶이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청년의 때를 이제 막 지났지만 삶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관계들이 모여서 삶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 발 한 발 걷고 걸어왔던 흔적이 결국에는 그게 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 한 발 한 발의 지금의 이 흔적들을 길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저는 외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